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게 되고 처지게 되고 네. 여기가 밋밋해지게 되면 네. 가운데 얼굴이 길어지게 돼요. 고마우시고 도찬님들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정말 반가운 분 나오셨습니다. 동안 성형의 대표 주자죠.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생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바로박이 성형외과 개원한 지 올해로 24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아, 정말 대한민국 성형 1세대로서 네. 자타공인하는 동안 성형 전문가이신데요. 네, 네. 이 어려 보이는 얼굴, 이 동안은 이제 누구나 원하는 것인 것만큼 오늘 반재생 원장님께서 이동환 TV에서 이 동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좀 네. 나이가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좀 줄어들고, 맞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밝고 활기 있는 얼굴, 그러니까 그걸 뭐 동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좋아 보이는 얼굴 이런 얼굴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우리 세대 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네. 뭐 이런 분들도 동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심지어는 20대조차도 동안 노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세대를 네. 구분하지 않고 관심의 화두다. 성형외과에서는 진짜 동안은 정말 가장 요새 핫한 분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안 시리즈를 이렇게 쭉쭉 네. 올려주실 건데 네. 오늘부터 벌써 기대가 되고요. 제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동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 정말 궁금해요. 이 시리즈에서.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네. 진짜 어떤 사람이 어려 보이고 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일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동안이었던 사람들이 네.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변함없는 거, 어릴 때부터도 적용되는 거, 어떤 얼굴이 어려 보이느냐, 그럼 얼굴의 비율인 것 같아요. 아, 비율. 첫 번째는요. 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얼굴이 1대1대1. 뭐 예를 들면 같고. 저 사진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네. 어떻게 됩니까? 코가 길면 소위 말해서 가운데 얼굴이죠. 네. 가운데 얼굴이 너무 비율이 깨지게 길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죠. 나이 들어 보이죠. 아. 그래서 사실은 1대1대1 비율이지만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너무 길어 보인다던가 예를 들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약간 마귀혈몸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아, 네, 네, 네. 되게 옛날에 보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좀 네.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들 네, 네, 네. 보면은 되게 코가 많이 깁니다.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고 그래서 동안의 조건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안은 일반적으로 조금 짧은 얼굴 네. 그리고 비율이 잘 맞는 얼굴 하관이 조금 짧은 얼굴 이런 얼굴이 동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율을 따지는 네, 그 비율을 따지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네. 1대1대1이 네. 미남이었고 미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요즘은 조금 동안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동안은 실질적으로 이 비율, 그러니까 하관이 조금 짧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동안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1대1대1보다는? 네. 1대1대 0.8. 아, 1대1대 0.8? 네. 얘가 네. 좀 더 짧은 경우가 더 동안의 조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해 뭐, 그 유명한 우리 아이돌들 네. 아이돌들 얼굴들이 사실은 옛날보다는 조금 짧은 얼굴 이런 얼굴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비율을 네. 내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네. 휴지로 자기 얼굴의 길이에 맞게 딱 대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세 번 딱 이렇게 접어서 3등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어서 네. 휴지 그러면 3분의 1 딱 길이가 나오겠죠. 네네. 그 3분의 1을 가지고 상을 대보고 네. 중을 대보고 네. 하를 대보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 네. 그 부분이 짧은지 긴지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인데요. 네. 네, 이제 내가 상안부가 길다, 뭐 중안부가 길다 뭐 이것들을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낼 수가 있네요. 간단하게 알 수 네. 있죠. 비율, 자기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사람마다 이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걸 알고 나서 네네.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상안부가 길다. 네.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사실은 상안부가 긴 사람들은 네. 대부분은 다 이마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고치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는 모발 이식을 좀 한다던가. 그죠? 요즘에 모발 이식들 많이 하잖아요. 앞부분. 네, 앞부분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금 낮춘다던가. 또는 그 좀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마 축소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마의 넓이를 줄이는 그런 수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전문으로 하죠. 이제 그런 수술을 통해서 그 이마의 넓이를 좀 줄이고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눈 처진 것도 좀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외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안부가 길 땐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중안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길어지잖아요. 물론 어린 사람이 중안부가 길다. 그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서 길어지는 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좀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타고나면서부터 중안면부가 길다. 뭐 예를 들면 코가 너무 길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길다. 이러면 이제 코를 줄이는 그런 수술이 있긴 하죠. 그리고 또 가운데 얼굴을 줄이려면 또 뼈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양악수술 같은 아주 복잡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코도 조금 길어져요. 여기가 처지면서 여기가 길어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동안 PT. 동안 운동. 그죠? 동안 PT. 동안 PT를 해서 자, 이 근육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입술이 올라가고, 그죠? 입술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볼륨이 생기게 돼요. 볼륨이 생기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게 되고 처지게 되고 여기가 밋밋해지게 되면 가운데 얼굴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안 PT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너무 진행이 돼서 눈밑도 좀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중안면부가 너무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중안면부를 올리는 수술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하는 눈 밑으로 하는 수술인데 그거를 그냥 하안검만 하지 않고 중안면부를 올려드리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수술이 또 있군요. 동안 PT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안 운동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동안은 어떻게 보면 동안 운동은 동안의 가장 핵심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안부가 길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하안부가 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보면은 얼굴 뼈 교정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데 서글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보면은 턱살도 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턱이 늘어지게 되면 얼굴도 좀 넓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동안 운동. 그것도 그렇죠.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처진 부분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젊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피부 탄력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관리들 그런 걸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콜라겐을 꾸준히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보습을 충분히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다가 정말 어느 포인트가 돼서 정말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리프팅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이저 요새 보면은 뭐 써마지나 뭐 울세라나 이런 레이저 리프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볍게 실 리프팅을 한다던가 그리고 너무 정말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면 거상술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반재상 원장님 나오셔서 이 반재상의 동안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를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오늘 동안의 조건, 이 얼굴 비율에 대한 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것 같고요. 또 이미 많이 알려주셨지만 이 동안 PT에 대한 거, 이 중안부 운동에 대해서도 또 제가 또 이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동안 이야기 또 많은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